선생님,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잠깐 진정하시고. 됐고, 네 상급자 데려와! 엄마 왜? 하나야, 너 임감증명서 어디에 뒀어? 아, 임감증명서는 갑자기 왜? 나 바쁜데? 급해? 엄마 너 급해 이거 사. 네 회사가 시청 근처니까 빨리 가서 떼와. 아니 엄마, 나도 직장인이야. 지금은 못 가고 아 이따 점심시간에 가보든지 할게. 어 그래 그래 부탁 좀 하자. 엄마 근데 나 집에 반찬이. 자, 점심들 먹고 합시다. 과장님, 저는 잠시 밖에서 볼일 좀 보고 올게요. 어? 어, 그래. 얼른 다녀왔어. 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인간을 떼오라는 거야.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지. 한국인 밥 씁니네 말이야. 아, 엄마 짜증나 죽겠어, 진짜. 어, 뭐야? 아, 불이 왜 꺼져 있어? 아, 설마 점심시간이라고 안 하는 거야? 아, 나 같은 직장인은 도대체 언제 민원 업무를 보라는 거야? 아, 그럼 나보고 연차라도 쓰라는 거야? 진짜 바빠 죽겠는데. 여행 가려고 모아둔 금쪽 같은 냄새는 인간 따위에 쓸 줄이야. 어 진짜 너무 맛있어. 우 앞에 곰탕이 기가 막히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우 민원인이 민원실에 왜 왔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에 서류 한 장 뜨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왔더니 점심시간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거 있죠. 아니 상식적으로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를 해야지 나 같은 직장인은 언제 서류를 떼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원래 점심시간 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다가 올해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요일 저녁. 아 지금 진정이 아니라 죄송하다고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민원 업무에 불편하셨던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실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그래, 화요일에 내가 월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화요일에 연차를 썼어요. 인간 때문에! 선생님,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잠깐 진정하시고. 됐고, 네 상급자 데려와. 아, 내가 낯설 차례인가?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진정하세요. 수희 씨, 잠깐만. 안녕하세요. 민원 지적과 민원 행정 팀장 한수경입니다. 우리 시는 법에 보장된 공직자의 점심시간을 동등하게 인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밤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등 민원 처리가 가능하니 시민들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참! 여수시청 행복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이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수시는 지난 7월부터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외에 119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서류를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방금 응대한 이 직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수시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대신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운영 등 여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아 너무 어색해. 저는 잠시 밖에서 다시 할게요. 어우 아주 곰탕이 아주 기가 막히게. 어떤 일로 오셨어요? 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어제 점심시간 오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 있어요. 뭐라는 거야 나. 금요일도 아니고. 아 죄송해 다시 할게요.